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보고서 작성과 인쇄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라는 거는 폼하고는 다르게 인쇄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이블이나 쿼리의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거다. 아울러 화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고서는 데이터의 원본으로 테이블, 쿼리, 그 다음에 SQL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목이라든가 날짜, 페이지 번호 같은 거 넣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보고서는 폼과는 달리 컨트롤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고서 이거 조심하시고요. 아울러 이제 보고서는 그룹이라든가 그 페이지에 데이터별 평균, 그 다음에 합계와 같은 요약 정보도 인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능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에서 보고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종료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보고서죠. 이 보고서는 기본 보고서예요.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해서 모든 필드를 사용하는 기본 보고서고, 그 다음에 레이블, 그 우편물 레이블 인쇄형 보고서를 만들어준다라는 거. 그래서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새 보고서, 그 선택된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다음 보고서 마법사, 마법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필드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보고서를 만든다라는 거, 보고서 마법사 개념. 그 다음에 업무 문서 양식, 말 그대로 뭐 업무 문서에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명세서라든가 세금계산서 같은 게 있고요. 우편엽서 마법사, 말 그대로 우편엽서 마법사고, 그 다음에 보고서 디자인, 자 디자인 우리 사용자가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새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용자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라는 거죠. 자, 됐고요. 이제 보고서 만드는 방법 가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폼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디자인 보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역시 만들기 탭에 보고서 그룹이고요. 이제는 보고서 디자인입니다. 보고서 디자인 갈까요? 자, 우리가 이제 테이블 폼 배웠고, 그 다음에 기타에서 쿼리 마법사, 쿼리 디자인 배웠고, 이제 보고서하고 이제 매크로가 남았네요. 자, 보고서 디자인 누르고 난 다음에, 자, 보고서 디자인 들어왔으니까 이제 여기다 뭘 넣어줘야 돼요? 필드를 추가해줘야 되죠. 그래서 기존 필드 추가 누른 다음에 우리 명함관리 테이블에서 할까요? 일련번호, 그 다음에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급 이렇게 설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고서 보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면 보고서 보기가 작성이 된 거고, 아울러 또 인쇄 미리 보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인쇄 미리 보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디자인을 이용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마법사를, 자,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기에 보고서 그룹에 보고서 마법사예요. 이번에는 자, 이거 저장하지 않고 만들기에 보고서 마법사죠. 자, 마법사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테이블 쿼리 선택해주고 전부 다 넣을까요? 이번에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수정, 그룹 수정 그 수준도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마법사에서, 보고서 마법사에서 그룹 수준도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룹 개념 없으니까 다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일련번호로 오름차순 주겠다. 다음, 그 다음에 모양, 세로 쓰기, 탭, 맞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보고서이기 때문에 세로 가로가 있겠죠, 용지 방향이. 그 다음에 모든 필드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필드 너비를 조정하느냐 마느냐의 여부. 자, 우린 탭을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타일, 서식은 XS2007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보고서 제목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미리 보기 또는 보고서 디자인 수정, 우리는 수정하지 않고 보고서 미리 보기로 마침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명함관리 테이블 보고서용, 그래서 일련번호, 성명, 회사명 쭉 나와있죠. 이렇게 작업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 만들기 됐고요. 마법사를 이용해서, 근데 요거는 좀 알고 가시고요. 마법사를 통한 설정사항, 그룹 수준 아까 있었고, 그 다음 용지 방향 있었죠. 그 다음에 서식 유형 지정이 있었는데, 요 세 가지는 됐었는데, 형식 속성 지정은 마법사라도
없었어요. 이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마법사와 자동 보고서 차이점 뭐냐면, 마법사는 자동 보고서와는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필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마법사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됐고, 자, 이번에는 자동 보고서 만들기 가겠습니다. 자동 보고서 만들기는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보고서예요. 그래서 기본 보고서다라는 건데, 자, 예, 저장하지 않고요. 만들기에서 그냥 보고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작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보기 또는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해서 바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마법사보단 더 자동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새 보고서 만들기. 새 보고서 만들기도 마찬가지예요. 가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요. 만들기에서 새 보고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일련번호 들어가, 두 번 들어갔네요. 성명, 회사명. 자, 이렇게만. 그 다음에 보고서에서 보고서 보기.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고요. 새 보고서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보기 형식, 이거는 뭐 이미 여기서 봐왔던 거죠. 보고서 보기, 인쇄 미리 보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보기,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 와서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또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컨트롤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정렬해 오면 우리 폼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죠? 자, 페이지 설정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가겠습니다. 자, 보고서 인쇄하기.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인쇄 미리 보기 탭에 페이지 레이아웃 그룹에 가시면 이제 페이지 설정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설정에서 보고서 인쇄하는 개념, 미리 보기 개념. 자, 바로 이 부분이죠. 페이지 설정 들어오게 되면, 자, 페이지 설정에서는 이제 인쇄 옵션에서 여백 줄 수 있어요.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데이터 폼만 인쇄하느냐,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용지 크기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 프린터 선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열 개수, 또 행 간격 줄 수도 있고요. 또 열의 크기, 그 다음에 열 레이아웃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인쇄 가겠습니다. 자, 보고서 인쇄 같은 경우는 인쇄를 하는 개념인데, 오피스 단추의 인쇄를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쇄 미리 보기에서 확대 축소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10%에서 1000%까지 가능해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 외에 뭐 프린터라는 거는 프린터 이름, 상태, 종류 이거고, 속성, 프린터 등록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파일로 인쇄도 가능하다. 그래서 확장자, PRN, 이건 뭐 엑셀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쇄 매수 9999까지 가능하다. 뭐 요 정도 개념. 또 설정 누르게 되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 보고서 작성, 보고서 종류 뭐 어렵지 않죠. 이미 우리가 폼에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고서 구역 및 그룹화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